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 부동산 그 2023년 뭐 1, 3정책 이후에 뭐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 뭐 급매물이 소진이 되고 다시 가격이 올라간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다. 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뭐 시사 적격이라고 하는 그 뭐야 시사 프로를 보더라도 뭐 집값이 다시 괜찮아진다. 라고 얘기하는 의견들이 예,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유튜브나 아니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당연히 그렇게 뭐 다시 반등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금리도 계속 빨리 내려갈 것이고 뭐 내년쯤부터는 분위기가 괜찮아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뭐다. 뭐 실제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이고 또 내가 빚을 덜 들이거나 아니면은 뭐내 돈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문제가 없다. 뭐 그리고 좀 괜찮은 시기다 아니면 좀 비싼 시기다라고 하는 것들도 뭐 개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뭐 이랬건 저랬건 간에 큰 문제는 안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될 때,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살 때, 조급하게 할 때, 영끌할 때, 그때 문제가 터진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우리가 뭐 생각할 때뭐 남들도 다 싸다고 생각하고 저거 사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뭐 나도 하고 싶죠. 근데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남의 처지하고 내 처지가 같냐 다르냐는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그건 내게 아닌 거죠. 남의 것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어디 살아요? 강남 살아요? 어디 살아요? 이런 얘기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뭐그 사람은 부자인 것 같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진짜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더 중요하다. 내가 현재 빚을 안 지고 내 생활 안에서 내 범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함부로 남들 하는 얘기 듣고 혹해가지고 빚내가지고 큰 뭔가를 해볼 거라고 설쳤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초토화가 되고 하층민으로 전락해서 다시는 보통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뉴스나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때뭐 아주 럭셔리하고 뭐 수십억의 뭐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 부자를 추종하고 따라가다가 뭐내 마음처럼 뭐내 생각처럼 인생이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우 불행하고 서글퍼지고 암담해진다라는 거죠. 뭐내 바램대로 세상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더라는 거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부모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뭐 가까이 있는 친구하고의 관계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걸 인정하고 그걸 하나씩 둘씩 좀 풀어가려고 애쓰면서 사는 게 인생이더라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함부로 뭐 해야 됩니까? 뭐 남이 보증 쓰면 안 되죠. 그리고 뭐 카드 빌려달라, 뭐돈 빌려달라, 뭐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걸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돈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게 매우 많더라는 거죠. 세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상황을 잘 알기 때문이죠. 내 성향도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도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바램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려 큰 나한테 화가 될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출받아가지고 주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망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은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집을 살 때도 빚이 감당이 안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뭐, 미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뭐, 대출 이자 내가, 빚내가지고 집을 사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고 미래의 상황을 항상 예측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오를 건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돈을 빌려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대출이자 4%라고, 나 사업 갚는 거 가능해. 라고 해서 덜컥 빌렸다가, 대출이자가 4%가 아니라 8% 되고 10%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견딜 수 있냐라는 거죠. 인생 못 견딘다라는 거죠. 함부로 빚내가지고 뭘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지금 청년들이,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뭐 경매하겠다라고, 경매 공부한다라고, 뭐 쫓아다니고, 뭐 임장 다닌다 그러고 막 다니는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다니는 것 자체는 뭐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걸 다니면서 주변에서 아주 말쑥하게 뭐 슈트 입고 멋있게 말 잘하는 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뭐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에 가만히 있으려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자체가 다 틀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빚내가지고 뭐할수 있는 것 중에 뭐큰 돈을 번다 거의 없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뭐 아주 전문가 대가가 아주 특출나게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가 돈을 빌려가지고 뭐 수십억 수백억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골로 갑니다. 절대로 절대로 쉬운 일 아니다.
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신의 인생이 구질구질하고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놈들 말도 믿지 마십시오. 뭐나 부자예요, 돈 많아요. 현금 지폐 가져와가지고 뿌리면서 뭐 되게 부자인 척하는 놈들 중에서 제대로 밥을 사거나 술을 사는 놈도 잘 없습니다. 사회꾼인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정말 냉정하고 두렵게 무섭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보수적으로 살아야 된다. 보수적으로 살고 항상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얘기한다. 뭐 지겹다, 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IMF 때 그래도 무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빚 없고 자기 직장, 자기 사업 망가지지 않고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해 나갔던 사람들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크게 사업 벌렸던 사람, 빚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는 얘기가 뭡니까? 죽었거나 아니면 비참하게 저 하층민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보면 거의 맞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다.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큰 돈이 쉽게 들어온다. 라고 하는 건 나한테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화가 미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 많은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꾼의 특징은 말이 많답니다. 함부로 남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꼬드겨서 동쳐먹는다라는 거죠.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 때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누가 나에게 뭘 해주면 고맙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고마움을 그냥 고마워하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갚으려고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세상에 복이 오는 거고 또 삶이 또 괜찮아진다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게참 쉽지 않더라,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왜겠습니까? 살아보니까 이 녹록지 않거든요. 뜻대로 안 되거든요. 참 힘들거든요. 서글프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겪어왔다라는 거죠. 그런 걸 겪으면 겪을수록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삶이라는 게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 자세를 계속 갖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태도를 가지면, 또 그래도 복이 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함부로 욕심 부리고, 큰돈 벌 거다. 3억, 5억, 10억 쉽게 번다. 로또가 된다. 두 배가 된다. 이런 말이 혹해가지고 살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날리고, 빚까지 질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보수적으로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여리박빙이라 그럽니다.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리박빙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누구한테요? 제가 제 자신한테. 제가 가장 키가 얇고 한심하고 어리석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좀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는 거고, 또 이렇게 올려놓고 수시로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려는 거니까, 뭐,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